원래는 치킨이 밑으로 갔어야 되는데 치킨이 밑으로 갔어야 되는데 좀 이게 먹기 나름이니까 이렇게 피자 자이언트 피자 사시고 이제 잣떡 그 다음 스트롱 치즈 두 개 케찹 스모크 치킨 닭다리 하나 치즈는 어디 있어? 밑에 다 있죠? 네. 떠먹는 거냐? 떠드셔도 되고 핥아 드셔도 되고 푸파해도 되고 푸파할래? 응? 편히 먹을게요 네. 네. 스트롱 치즈 맞잖아 스트롱 치즈 아니야? 어? 이거 왜? 응? 스트롱 치즈 아니야? 원래 습관 먹어요 습관 먹는 거야 그렇게 어색할 수가 없네 우리 어색해? 어? 엄청 실비도 안 털고 이렇게 조용하냐 아니 술 먹어서 결게 될 수도 있어 지금 술이 안 깨서 그럴 수도 있어 왜요? 지금 정모하는 거 아니야 아 오빠가 뭐 열흘이야? 그럼 수저 너만 있냐? 넌 젓가락으로 먹어 아니 그 영상 다시 보기 봤어? 진짜 웃기던데 셀링이 졸라 졸기 누구? 셀링이 아 그거 우리 같이 했던 거? 셀링이 존나 귀엽더라 아니 그 너가 쓰레기 짓 해놓고 김치 던져놓고 아 김치 내가 시킨 거지만 난 나 내 몸에 던질 줄 몰랐어 얼마나 평소에 쌓았던 게 많으면은 진짜 몸에다가 던지고 난리냐 접시가 필요하겠다 그치? 맞아 벌 하루 종일 봤다 갔잖아요 셀링이 더 야박한 게 뭔 줄 알아? 오빠 윷놀이 하자고 말이 나가지고 셀링이 기다림 접시 있다 접시 뭐라고? 뭐라고? 어? 뭐라고? 아니 오빠 왜 그래 너무 웃겨봐 맛있다 오 이거 두 번째 먹는 거야? 네 처음 먹지 맛있네 아 진짜 맛있어요 진짜 벤츠 정식 맛있어요 한번 해주세요 이거는 가격이 얼마 이게 가격이 이거 가격이 얼마나 하려나? 수준 좀 봐봐야 되겠네 얼마니 이거? 얼마야? 15,000원? 아 숙제 아니에요 숙제 아니고 이거 해먹고 싶었는데 같이 먹으면 맛있잖아 샐리도 딱 마침 딱 팥빙수 먹고 있더만 얼마나 이거 혼자 먹으면 진짜 맛없어 맛 어때? 맛있어 다 먹어 뭐 아니 난 너 생각했어 팥빙수 냉장고에 있어요 양보해주는 거지 자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맛없네 이 새끼 맛있어요 진짜 젓가락 아 맞다 수저랑 젓가락 여기 있지? 셀리 겁나 이쁘네 겁나 아 포크도 있지? 역시 우리 동선이 짜증나가지고 왜? 내가 여기다 놓거든 맞아 까먹어 그냥 새로 샀네? 그냥 새로 산 게 아니라 원래 있던 거야 있던 건데 저거 안 쓰지 저희는 합의하에 친구 오빠 동생으로 지내기로 했어요 맞지 오빠? 합의하에? 응 맞아 왜 또 여기서 내가 아니라고 했으면 너 지금 또 취직을 또 발악할라 그랬지? 붕 쓰고 난리 났어 여기서 왜 그런 거야 뭐 그냥 화가 나는지 모르겠어 응? 왜? 합의하에 죽네 오빠 맛있다 이런 거 딱 이게 응? 진짜 집에서 딱 자고 있는데 밥 먹어 이러면서 응?
결혼해가지고 나 해주면 얼마나 좋아. 진짜 아침밥 이런 거 해달라고? 배고플 때. 배고플 때 아 막 시키면 막 한 시간 반 걸리고 막 한, 그러잖아. 기본 빠따 한 시간이잖아. 기본 한 시간 걸리는데 누가 딱 시켜주고 하면 누가 막 해주면 좋지. 이거 쓰레 이거야? 응? 뭐? 아침을 이렇게 먹는다고? 아침이 아니라 언제든지. 언제든지 이렇게 먹고 싶다고? 얼마 받았어? 나 얼마 받았어 지금? 너 뒤지고 싶니? 알았어. 안 받았다니까. 아니, 이걸 왜 받아? 나 이거 피자도 사라. 건들지 마. 아니 딴 기사 먹고 왔습니다. 뭐지? 콜라? 말을 안 해. 아, 나 부르는 거야? 콜라. 응. 먹고 있었지 나는. 줘봐. 응. 스테이크 썰어 먹는 것도 아니고 쌍칼 왜 쌍칼을 왜 쌍이 들었어? 두 개를 들어야 먹기 편해. 응? 두 개를 들어야 먹기 편해. 그래? 야 손 치워 손 치워. 오빠. 응? 콜라가 좋아 내가 좋아? 너가 좋아. 오. 콜라. 너가 왜냐고 물어봐야지. 응. 왜 이유를 안 물어봐? 나와 손 치워. 그냥 그럴 것 같아서. 아니, 너가 콜라 사주면 되잖아. 콜라야 나도 사 먹을 수 있지. 별풍선이 좋아, 내가 좋아. 관짝을 열어 말어. 별풍선이 좋아, 내가 좋아. 칼 들었다. 별풍이래잖아 인생키야. 어? 아 별풍이요? 아 별풍선 들었어? 아니 봤어. 그냥 구경했어. 뭐 있나 이렇게. 그래? 조명 많이 바뀌었네. 조명 바뀐 게 없어. 그냥 몰래 하나 뺐어. 아, 너무 사실적으로 나와가지고. 진짜? 어. 사실적으로 나와가지고. 고민하는 게 어딨냐? 고민하는 게 어딨냐? 그럼 오빠는? 응? 오빠는? 뭐를? 오빠는 별풍선이 좋아, 내가 좋아. 응, 너가 좋아. 고민할 게 없어. 별풍선은 오빠가 좋지. 키읔키읔키읔. 아 진짜? 왜 why? 너가 벌어다 주면 되지. 뭐야 근데. 전부 다 할 수 있는 거잖아. 응. 아 그럼 오빠 나 좋아해? 응? 좋아해? 적당히 해 씨발. 어? 받아주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야. 응? 왜 말래? 국경을 넘지 마. 화낼 일이야 그게? 그건 아닌데. 응. 개수작 부리는 게 보이잖아. 뭔데 또 개수작이? 아, 저 얘기해도 돼? 빨방. 이게 약간 그런 거 있거든 효과가. 뭐? 나는 게스트 방송 맨날 하잖아. 응. 약간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응응. 내가 이렇게 좀 응. 내가 좀 이렇게 관심 익숙하는 여자. 내가 이뻐 이쁘다면 진짜 발록하지 마라. 안 찼어. 물은 날라가기 전. 응. 응. 진짜 그거 해가지고 이쁘다는 소리 들어가지고. 아 이쁘긴 이뻐. 웬일로 달달하고 멋있다 했다. 아니 이쁘긴 너가 이쁘긴 하지. 달달하고 멋있는 기준이 뭐야? 나는 그거 몰라. 너는 그냥 이쁘다고 칭찬해주면 다 좋아하잖아. 다 그러더만. 다 누구한테나 이쁘다는 소리 좀 좋아하더만. 그걸 어떻게 알아 오빠? 어? 그걸 어떻게 알아? 너 정모 내가 안 봐도 시원해 그냥. 내가 영화에 안 봐도 비디오야. 정모 너 사람들 다 모여놓고 저 이쁘다 꼭 해주셔야 돼 방송에서. 했어 안 했어?
양심 걸고 배풍선 걸고 셀링 걸고 했어 했어 했지? 했어 했어 했잖아 했어. 그래 눈에 읽히는 거를 먹어봐야 돼 막 피자 한 조각 단체 1등 돼가지고 단합 잘 맞았어? 재밌었지 세상 재밌었지 남자 그러면 30명에서 너랑 혼자 논 거야? 응 언니들도 오고 엄마 아빠도 오고 남셀링이 질투하는 거 처음 보네 엄마 아빠? 응 3년째 같이 가족여행 자 그만 좀 해 그런 건 좀 자리에 좀 어? 진짜 왜? 더 재밌었어 방송국 후기 봐봐 그 남 아니 아니다 응 그걸 내가 뭐 피자 가위로 잘라 가위로요? 아니 제가 뜯어주고 있어요 주둥이 들어가면 되지 너무 현열이잖아 응? 현열이잖아 이거 나 휴지 안돼 이거 뭐 나왔어 안돼 하지마 왜 그래 진짜 광대 충격 이러면 빨리 이유를 말해 너 뭔데 아, 해달라며 나봐 아니 해달라며 아 해달라며 하라는 데 언제 왜 그래 해달라는 대로 해주니까 이상해서 그렇지 아, 다 말해 그냥? 말해봐 어? 말해봐 뭔데? 궁 쓰지 마. 응, 안 때릴게. 어? 응, 안 때리는 거, 나 때리면 난 너 두 대로 칠 거야. 알았어, 알았어. 나 원래 맞으면 치는 스타일이야. 너, 우리 그 김치 그 주력 하실 때. 내가 그거, 너가 안 한다, 자, 김치. 진짜 이미지 그 진짜 그만 파괴시키라고. 해주면 내가 대신 내 조건을 걸었잖아. 해주면 앞으로 이쁘다, 이쁘다 해주겠다. 그 조건에 오케이 때린 거 아니야. 아 그래서 오늘 이쁘다 이쁘다 해주는 거? 아 그건 아니야 이쁘면 아니면 이쁘다 이쁘다 이쁘니까 이쁘다고 하는 거지 뭐 이쁜 거나 근데 사람 잘생겼다고 이쁘다고 다 잘나가냐 왜? 사람은 이미지고 인성이지 근데 이쁘고 이쁘고 인성 안 좋고 그 이미지 안 좋잖아? 그럼 누가 좋아하냐 좀 보통이야 생긴 거는 이미지 좋고 인성도 좋아 그런 인식 박혀있으면 더 이뻐 보이지 안 그렇습니까? 옛날에는 그냥 예쁜댔다고 인성 안 좋다고 사람들이 이렇게 나 좋다며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라며 내가 너한테 묻고 싶어 넌 나한테 왜 이래 너 그거 하지 약간 비련의 여주인공 그런 거 너 그런 거 찍고 싶지 어 맞지 걔 쓰레기 만들고 나 오빠 그냥 쓰레기야 그건 맞아 그건 맞네 비려있네 여주인공 그런 거 하고 싶은 거 아니야? 야 그런 상대 효과는 있어 오빠 너무 솔직히 그렇잖아 뭐가? 알지 논스잖아 뭔지 알지 논스 그러니까 옆에 있으면 상대적으로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착해 보여 그거는 너뿐만 아니야 그러니까 모든 BJ들이 내 옆에 있잖아 차라리 심지어 방송 안 하는 일반인도 내 옆에 있으면 돋보여 그러니까 아 그래서 부릉 그래서 한 번에 부릉에 다 달려와 주는구나 보고 싶어서 왔는데 너 아까 거짓말 탐지 나한테 물어보고 싶었던 건 뭔데 아니 다 까여서 나 불렀냐고 그럼 둘 다 해볼래? 넌 보고 싶어서 왔다 나는 해보자 둘 다 해가지고 걸리면은 벌칙 시키자 서로 벌칙 시키자 소원 말고 어? 그래 뭐 네가 그렇게 하고 싶다는데 뭐 나 너 넌 보고 싶어서 왔다? 알았어 심장을 속여라 왜? 우리 재혼했어요 벌칙이냐? 키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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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마 그국경을 넘지 마오 왜 안 먹어 이거 피자가 맛있지 않아? 아 진짜 엄청 열심히 먹고 있어 근데 조금 너무 짜고 매운 거는 위 안 좋은 거 같아 오빠 술을 많이 먹어서 그래 어, 맞아 위 검사 나 우유 먹었어야 되나 우유 먹고 먹을 거야 좀 먹고 나도 원샷 때리려다 참았다 너
했던 모 BJ가 나한테 그러다 오늘 전화 와서 야 너 셀리랑 진짜 만나냐? 진짜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 그래 내가 한 말해줄게 누군지 이런 누군지 말 안 하면 누군지 말 안 하면 뭐 여러분들 주작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누구? 운우 형 알아? 운우? 운우? 어 알지 어 너 야 너 셀리랑 사귀지 왜? 어? 왜? 아까 그렇게 얘기를 해 주변 사람들이? 아니 그 양반만 아 진짜? 나 심심해가지고 윤만이한테 오빠랑 사귄다고 구라를 치고 좀 연기를 했어 어머 우리 오빠가 하면서 장난쳤다? 진짜 사귄 줄 안 거야 그래서 창현이 오빠랑 윤만이 밥 먹을 때 윤만이 얘기하지 마 알았어 알았어 화났어? 아니야 왜 삐졌어? 창현이 오빠 금지인가 보네? 왜? 화났어? 너 금지어 뭐뭐 있더라? 나 김지어 뭐 윙크, 레이, 사기 김... 아니 BJ BJ? 혹시 남순 우리 반 금지어 오빠 하나 있다 오빠 이름만 올라오면 풍선이 잠겨 장난이야 장난이야 아 화내지 마 좀 좀 정색하고 진짜. 아 정색 안 했어 아 그 두 이름은 진짜 듣기 싫어 알았어 알았어 진심이야 알았어 안 그럴게 안 그럴게 원래 하려 알았어 담겨 나 담겨졌잖아 알았어 아니는 내가 내일 가서 미용실 가서 언니 뒤통수 한 대 때리고 아니 나 물어보자 말 나온 김에 응. 헤어졌다가 다시 사귀었는데 어떻게 결혼까지 준비를 해? 그건 진짜 나도 신기해 난 옆에서 같이 있었는데 둘이 사귄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 둘이 꽁트 찍는.. 아니 전 뭐 아니에요 진짜 그냥 편하게 하고 있어요 제가 재밌게 좀 더 하기 위해서면 벌써 글러브 꼈죠 꽃다발 이런 거라니까 내가 자꾸 이런 거 하지 말랬지 하트 막 이런 거 오빠 있잖아 달달 사탕 막 이런 거 몰라? 알았어 뭔데 뭔데 눈 감아 떠 알았어 아 씨발 뭐 없어 뭘 하트야 무슨 하트 못 먹겠어? 피자 먹어봐 피자는 맛있지 않아? 피자 먹고 있잖아 떡은, 피자 떡은 너무 많은데 피자는 맛있어 진짜 오빠 이거 영상 본사에 보낼 거야 이거? 버킷 날렸다고 마음대로 해 너 날리기도 힘들지만 나 날리기도 쉽지는 않아 미워 오빠 미워 운영자님한테 내일 나 전화할 거야 너 운영자님이랑 친해? 아니 장난친 거지 아, 친한 사람 있어? 응 그래? 오빠 친한 사람 있잖아 나는 운영자님들이 너무 산으로 가서 뜬금없는데 약간 부장 그 과장 팀장님을 만나면 양호 선생님 같고 과장님을 만나면은 체육 선생님 같고 아 담임이 같고 그래 오빠 인기 많다 왜 골고루 만나고 다녀? 그냥 가면 그분들만 봐 이제 그 뭐야 본부 아닌데 그 뭐라 해야지 그 보이는 라디오 최고 윗선 뭐라 해야지 서수길 대표님 아 수기령 말고 그 게임 쪽에 그 있고 윗급 직급이 있고 보이는 라디오에 있잖아 대표님 아무 아무튼 있어 좀 키 크시고 그 형 누구지? 아 옛날에 많이 움직이시다 사건 터지셔가지고 잠수타 요즘 활동 안 하시는 그분 맞지? 누군지 알 것 같은데 그 누구냐? 왜 엄마 팔이 있네 팔이 아 배 아파 아 새끼들 그 있는데 생각이 안 나네 누구지? 그 아니 있어 아무튼 뭐 그 형님 만나면 이제 정지야
오빠? 아, 그 형님이 부르면 소환, 그 형님한테 소환되면 정지야. 나 옛날에 어렸을 때 저 21, 22살 때 그분하고 이제 여성분 한 분 있어요, 운전자님한테. 저 진짜 반년에 한 번씩 가가지고 정신교정 받고 왔다니까요? 가가지고, 자, 셀리님 어서오세요. 여기 앉으세요. 내가, 안녕하세요. 이러면 칠판에다 써. 셀리님,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했죠. 셀리님, 이것도 하지 말라 했죠. 셀리님, 이거는 치우셔야죠. 셀리님, 하지만 이건 되게 잘하신 것 같은데. 이거 거울 놓은 거 있잖아. 홍 이사님 거울 났다고 잘했다고 극찬을 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여자 운영자님이 홍 이사님한테 화를 낸 거야. 여기 칭찬하려고 부른 거 아니라고. 맞아.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저 한 23살까지인가 24살까지 반년 간격으로 이제 베비 박탈 이제 방심이 이렇게 막 불려 다녔죠. 아니다, 26살 때도 그 맨날 가가지고 거기 가면은 칠판에서 혼내요. 오오. 아, 예를 들면 그거구나. 약간 그 집행유예랑 약간 보호 감찰 받았구나. 그치. 근데 지금 받긴, 너도 지금도 있긴, 너 지금도 받긴 받아야 돼. 포기했어. 보호 감찰 받긴 받아야 돼. 근데 나는, 너는 근데 너는 그건 너무 괜찮은데, 나는 간신병사 수준이야. 아, 진짜? 나는 가면은 또 오셨네요. 일단 시작해. 그럼 나 일단 부른 이유를 알아. 얘기하다가 조심해 주세요. 물론 남수님이 잘못 안 한 건 알고 있지만. 맞아. 물론 셀리님이 일부러 그러신 건 알고 있지만 이렇게 시작하지. 맞아. 아, 일부러 그래. 너는 그래? 어. 뭐 그래가지고 뭐 실수인 거 하다 보면 시청자랑 싸우니까. 실수인 건 알고 있지만 조심해 주세요. 이렇게 한 다음에. 맞아. 콘텐츠 상의할 때는 이게 한 달 하면 미팅하면은 아,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돼. 운영자님도 싫어해. 근데 되게 싫어해. 되게 싫어. 오빠 큰일 났다. 남순이 아이디 WNW. 야, 이거 좀 그거 좀 줘. 그 뭐야, 그 뭐 숙취해서 뭐야, 여명 줘. 여명, 너 여명 먹어라. 우유 말고. 알았어. 아, 진짜로. 짜이다. 이런 술 먹으면 텐션이 오르나 봐. 아, 아니야, 나 술 깼어. 어제 먹었다니까. 어제 12시간 마셨다니까. 너 숙취해서 하려면 12시간. 맞아, 하루 더 지나지. 요즘 그냥 술을 안 깨게.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그치 오빠? 어?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그치 오빠는 뭐야? 난 너랑 먹은 적이 없는데 술을 안 먹어? 오빠가 끝나고 혼자 마시는 거 아니야? 그리고 난 갔지. 아니 안 났다니까. 뭐 코스염 났어. 코스염. 코털 나왔네. 코털 좀 깎어. 코털 좀. 알았어, 깎아줘. 코털이 왜 이렇게 많이 나는 줄 알아? 어? 왜? 코 들어갈 때 씨발 코털 다 깎고 씨발 하자. 그 씨발 더 잘하는 거야. 깎으면 깎고 더 잘하는 거야. 아니야, 지금 우리 아슬아슬해. 달달과 지금 싸움 직전이야. 아니 뭐 달달, 아니 달달이 뭔 기준을 모르겠어. 난 너는 너 연애 몇 번, 난 진짜 묵은다. 이제 와서 묵은데 연애 몇 번 해봤는데. 난 많이 해봤지. 방송 몇 년 했지? 7년. 아, 연애의 달달이 기준이 뭐예요? 난 오빠랑 다르지. 여자로 안 보는 것 같은데. 여자로 보긴 봐요. 아 진짜? 여자로 보긴 보지. 여자니까. 여자니까 여자지. 손가방 들고 와. 아, 배에서 막 소리 나. 원조를 따라갈 순 없어요. 맞아. 지금 그 뭐, 옷도 이렇게 입고 어떻게 그래요? 술을 찍으라. 뭐 옷을 뭐 입고 해야 되는데. 좀 이렇게 섹시하면서 샤랄라하면서 몸에 허리라인이 막 이렇게 부각되면서 피부톤도 좀 정리를 하고 이렇게 해야지. 손가방 다시 들고 와라. 근데 오빠 나 안 좋아해요. 그치 오빠? 이런 말이 있어. 열 길 못 쓰고 나라도 사람 마음은 알 수 없다고. 그럼 나 좋아하는 거네. 보지 말라 했지. 그 말이야 어떻게든 내뱉을 수 있어. 응. 너 나 좋아해? 응, 좋아해. 응, 알았어. 응. 오빠 나 맛있는 거 주는 거야? 맛 없는 거 주는 거야? 참 때리는 거지.
인상. 목 풀고 있다. 아 목이 아파. 이러고 먹으니까. 거북 녹으려. 어. 오늘부터 일일 시즌 3. 부캐냐? 셀링이? 서로 간보는 거지. 키읔키읔키읔키읔. 간을 봐요. 아니요. 난 간 같은 거 안 봐요. 얘는 쓸개까지 봐요. 쓸개를 보지 간을 안 보고. 응. 와 오빠 똑똑해졌다. 어? 똑똑해졌다고. 와. 에휴. 언니 옛날에는 뭐 만나면은 다 이렇게 다 잘 속고 했는데 거의 내가? 이제는 또 통찰력이 되게 뛰어나. 내가 너한테 속았다고? 응. 오빠 내가 막 울면은 다 들어주고 막 내 찡찡거리면 다 오냐오냐 해주고 했잖아. 그럼 당연히 내가 너보다 나이 한두 살 더 많으니까 그건 내가 이해를 하지. 모질한 부분은 이해해 줘야지. 그런 거는. 그래? 아니면 내가 진짜 개심 양아치였으면은 넌 벌써 그때 묻혔어. 둘이 너무 잘 어울려. 다시 사귀면 안 되냐? 제발. 근데 피자가 맛은 있어. 피자에다가 이게 또 떡이 진짜 떡을 잘 안 먹게 돼, 그죠? 너 오늘 수금 여기서 해볼래? 왜? 어? 왜? 아 여기는 싫어? 아니 속 던져주고 뭔 수금이야. 컨디션이 좋아야 풍선도 터지는 거 오빠. 이렇게 막 아무 막 속도 안 좋고 피부 뒤집어졌을 때 풍선 안 터져. 일찍 끄고 자는 게 답이야. 알아 몰라? 아니구나? 이거 아니야? 모르겠어 그것까지는. 너가 그렇게 타면 그런 거야. 왜냐? 결과론으로 했을 땐 네가 아프리카에서 원탑이니까. 아니야. 그게 맞는 거네. 잘 들으세요. 예? 잘 들으세요. 이런 거 뭐라고? 속도 안 좋고 컨디션 안 좋을 때는 수금 짧게 하는 거로 방송. 그거 자야지. 아니에요? 맞네. 아니 너, 결과론적으로 봤을 땐 이게 답은 없는데 네가 그렇게 받고 있으니까 그게 맞아. 그래요? 정답이지. 아직 방종 각 잡는 거야? 거짓말 탐지기 빨리 해. 방종 각을 왜 잡어? 나는 네가 내 방송 여기 도와주러 왔으니까. 빨리. 방종 각 안 잡어. 이걸로 뭐 벌칙반? 원하는 서로 원하는 벌칙하기? 대신 이것만 빼줘. 뭐? 나는 시간 벌칙이랑 밀기 뭐 머리 염색. 난 지금 머리 나, 지금. 그럼 모든 역행방에 까여서 우리 방에 와서 지금 밥 먹자는 거다? 이거 안 켜줘봐. 아 마음이? 응. 과정을 다 떠나서? 응. 알았어. 아우씨. 해볼게요. 내가 남셀리 끝나고 옛날에 우리 장어 먹방 한 거 다시 봤거든 오빠? 오빠는 나 말고 다른 여자가 잠깐, 있다 그 부분이. 잠깐 잡소리 존나 하니까 씨발 그 왜 여기 그 인식 왜 내 그 심장이 제대로 안 나왔더라. 근데 내 심장 인식하는데 왜 잡소리에서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걸리게 씨. 가만히 있어. 네? 아 잠깐만 땀나잖아. 그 부분 가만히 있어. 딴 질문하자. 이제 끝나고 해. 뭔지 못 들었어. 말해. 나는 모든 역행방에 까여서 셀리랑 밥 먹자 했다. 아니다. 절대. 셀리한테 해주고 싶었어요. 오? 진짜로? 얘가 말하는 거야. 오. 돼. 아 배 아파. 뒤집어서 잡은 거 같은데 아니구나. 뭘 뒤집어서 잡아. 헛소리 좀 하지 마. 좀 낮춰줘. 아, 뭘 낮춰줘야. 낮춰주세요. 알았어. 네네. 아 이거 근데 나 여기 스튜디오 놀러 와가지고 그냥 심장이 쿵쿵 뛰고 있어서 그래 진짜 여러분들.
나는 내가 남순이가 보고 싶어서 왔다. 왜 떼? 떼면 안 돼. 알았어. 다시 인식해. 별풍선 세 가밖에 안 되지. 별풍선 벌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나 약간 이런 생각과 어떻게 남빡이 형들의 민심을 얻어갈까 약간 이런. 나는 남순이가 보고 싶어서 왔다. 알았어 할게. 막 네. 별풍선 오빠 지금 짜증나 있어. 고장났네. 고장났네. 아 오빠 아빠 한다고 나 풍선 안 떠져. 봐봐. 아 그건 알아. 아 그때 오빠한테 내가 한 거 장난친 거지. 왜 장난하고 진심하고 왜 구분을 못해. 기억이 안 나. 부금 틀어라. 부금이요? 어 맞아 아니야. 어 내가 말했어 안 했어. 내 말이 맞지? 아, 저 형님 가 어? 형님 가고 싶어요? 네? 이제 사이 저희 이제 사이 끝입니까? 예? 끝이에요? 봤어 안 봤어 지금? 뭐를? 와 봤어? 봤어? 뭐를? 봤잖아. 그래 봐 보고 싶어서 왔을 수 있죠 뭐. 예. 보고 싶어. 그 해줘 봐. 나는 셀리를 좋아한다. 그 해줘. 봐봐 한번 해봐. 해봐. 알았어 원머 타임 해? 응? 알았어 이거 원머 타임 아니 딱 여기서 마무리할 줄 알아. 또 해 또 해. 알았어 한 개만 더 마무리하고. 이거 다시 원머 타임 가는 거야? 그냥 응? 이걸로? 너 이제 낮추지 마 이제. 왜? 아 그냥 낮추지 마. 아 뭐가 자꾸. 나는 셀리를 좋아한다. 아니요. 콜라보단 좋다 했는지 봐. 오빠 나 좋아하는 거 같아. 아 신났네. 아유 재미없어. 재미없어. 해 너. 누가 재미없어? 빨리. 아 진짜 왜 날 좋아해? 진짜? 미스 때리 가자이. 와 진짜? 이거 다 좋아한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치? 아 나는 남순이를 좋아한다. 네. 남셀린 시즌 2 시작. 아니라고 말하고 거짓말 나와 재밌나? 순서가 바뀌었지 지금. 대본 틀린 건가? 왜야? 영화 같네, 씨발. 왜? 드라마도 이렇게 못. 오빵일 오늘부터 일일 틀어주세요. 뭔데 왜요? 드라마도 이렇게 못 찍어. 뭐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아 도저히 이거는 넘어가 이제. 이거는. 아 내가 틀렸으니까 나 벌칙 받아야 되겠네. 뭘 틀렸는데? 아 아니요? 난 아니요 했어. 소원? 아 벌칙이라고. 소원은 빌지 마. 소원? 뭐하지 이번에는? 이건 운명이야 시작하자. 우와. 내가 아직 아이디 기억하고 있다. 다 필요 없고 벌칙이나 말해줘. 아직 다 기억하고 뭐 있다 지금. 두 분 사주간의 조전 기간에 드릴게요. 지금 씨 부리는 것도 다 지금 기억하고 있어요 제가 진짜. 말해. 그럼 날씨 풀리기 전에 바닷가 갔다 올래? 바닷가? 응. 뭐 실미도 찍게 거기서? 뭐 아니 그냥 바닷가 그냥 산책? 그래 실미도 찍자 거기서. 실미도 봐. 아 그렇게 멀리 말고 근처 바닷가. 날이 뭐? 근처 바닷가 근처 바닷가. 근처 바닷가? 응. 또 그럴 거잖아. 서로 10초간 눈빛 교환.
오빠 장소는 제가 정했는데요. 이번엔 없어요? 승리가 좀 까만 준비하자. 씨발 내가 뭐 대본 기계도 아니고 내가 뭐 구상 다 해야 되고 뭐 배틀로얄 찍어 그러면. 취미도 인천이야. 어? 저 무인도 가서 바다 가까운 무인도 가서 배틀로얄 찍자. 그래 뭐 배틀로얄 뭐. 너는 진짜 몽둥이 들고 다녀. 나는 두 손 묶고 두 손 묶고 발로 싸울게. 넌 빠따 들어. 그리고 진짜 누가 살아남나. 근데 내가 그렇게 해가지고 오빠한테 부담스러웠었어? 어? 부담스러웠어? 내가 맨날 대본 찾아서? 아니. 얘도 남아공 하기 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막 남아공 하고 나서부터. 누가 돈가방 들고 바닷가 가자니. 하고 나서부터 뭔가 아 그냥 하기는 자주기도 밋밋해하는 그런 게 약간 좀 있어. 맞아. 이렇게 감사합니다. 둘이 결혼각이냐? 벼르고 있다 꽃별이. 아무튼 진짜 그건 알았어. 그 약속 그 지킬게. 일단 제가 졌으니까요.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 이제 가? 어? 뭐야? 우리 뭐해 이제? 소원은 역시 키스. 이제 뭐가 아니라 밥을 한 끼 먹는 거였지? 밥을 한 끼 먹는 거였고 아 디저트가 빙수가 있는데 빙수 맞아.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이거 봐! 나 좋아한대요! 오! 근데 좀 헷갈리게 하는 행동들이 있었어. 봐봐! 좋아하는 거 같았어. 자, 선물.